지난해 GM 군산 공장 폐쇄로 군산 오식도동 일대 원룸촌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최근 공장 인수 기업이 나타나고 투자 계획도 나오면서 원룸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투기성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인근의 한 원룸 건물 외부에 매매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닫기 전 군산 공장의 정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12,000명, 원룸이 주거 형태인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원룸 단지는 현재 500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룸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 3억 원 이하로 나왔던 원룸 수십 동이 팔려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평가돼 있을 때 구입한 뒤 경기가 활성화하면 임대나 매매 모두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투기 성향으로 해석됩니다. 몇 건이 그런 아주 저가 매물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걸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가격이 정상가의 물건밖에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더욱이 한국GM 군산공장 인수기업이 발표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원룸 거래 문의가 늘었습니다. 단지 조성 초기에 들어와 그동안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남긴 일부 원룸 건물주들이 처분을 서둘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 상가는 음식점을 위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지만 원룸만큼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물 좋은 분들이 타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많이 없으신가 봐. 임대료도 많이 뭐 내려가는 것도 많이. 올해 군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이 -1.13%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룸의 거래 양상이 투기 세력들의 개입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